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역사를 보면 대중들의 예기치 않은 그런 움직임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는 경우가 자주 관찰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긴장도가 크게 고조된 경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면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은 사건이 초대형 화재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통제에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통제로 과거에 크게 재미를 본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불쏘시개가 던져질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그렇게 좀 낮게 평가합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일은 통제에 익숙한 사람들은 늘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미래를 내다보는데 대단히 익숙하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욱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핑계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을 봅니다. 그런 분위기를 가급적이면 2021년도 3구 대선까지 끌어갈 계획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본격적인 겨울철이 닥치게 되면 바깥에서 시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떠하든지 간에 이번 가을만 넘기면 우리 세상이 다시 활짝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제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채널A의 자영업 차량 시위에 동참한 젊은 분의 자영업 사장님의 주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그래도 목소리를 한번 질러보고 죽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량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그런 형국을 보면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우선은 자신들이 보기에 무력화시켜야 될 시위의 핵심 인물들을 구속시키고 여기에다가 재검표 일시를 무한정 뒤로 늦추면서 뭉개게 되면 부정선거와 관련된 관심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8일 날 서울 마포경찰서는 차량 시위를 진행한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 자 비상대책위원회 일명 비대위의 김기홍 공동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홍 공동대표는 이렇게 강력하게 항변합니다. 자영업자들이 했던 시위라는 것은 각자 차량 안에서 한 시위였고 거리두기를 지켜서 감염병 예방법에는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 시위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항의합니다. 한편 경찰에 체포됐던 가로세로 연구소의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됨에 따라서 9월 9일 날 오후에 풀려난 바가 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풀려나는 자리에서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우리를 체포해놓고 막상 오늘 조사에서는 부정선거 소송 기부금 모금 행위의 기부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물었다면서 경찰이 별건 수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기사 진위 여부를 두고 앞으로 한참 두고 봐야겠지만 오늘은 아주 이례적인 국민일보에서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의 구속 가능성을 주장하는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형민 기자가 쓴 기사는 경찰 가세연에 이어서 민경욱도 체포될 수도 있다, 불법 집회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분명히 민경욱 국토본 상임대표는 사실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에는 아주 뜨거운 관심이 집중됩니다. 1,000명 이상 정도가 의견을 남길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수단체의 불법 집회에 대한 내사 입건 조사를 진행 중이던 경찰이 지난달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된 바가 있다.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포함해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국투본 관계자 3명이 주요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서초경찰서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등 서초구 일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어기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주 불법 집회를 이어온 혐의로 내용은 집회 시위법 위반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국투본 주최 측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지난 9월 9일 날 밝힌 바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주장한다. 국투본은 시위자들이 개별적으로 집결해 진행하는 1인 시위라고 주장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이가 매주 100여 명가량 모여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어긴 불법 집회가 맞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반면에 국투본은 이 같은 경찰 측 주장을
그야말로 아주 형편없는 것으로 치아합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른 비정상적 탄압을 경찰이 행하고 있고 또 민경욱 전 의원은 정당한 1인 시위를 경찰이 막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초서 서장과 경비과장과 경비계장 등을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기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아주 뜨겁습니다. 무려 1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아주 간단한 기사에 의견을 남길 정도니까 민경욱 국토부 상임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200여 명이 남긴 의견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대부분의 의견은 4.15 부정선거는 절대 덮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의견과 거의 맥을 같이 하게 됩니다. 결국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이 확산되면서 부정선거 밝히기에 중심 인물들 경찰이 구속하려고 하고 정권이 구속하려고 하는 시도로서 바로 가세연과 민경욱의 구속권을 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이 보기에도 놀랄 정도로 국민일보가 결코 보수적 색채의 그런 매체가 아닙니다만은 의견을 남긴 1200명 정도는 거의 경찰을 두둔하는 그런 것은 뭐 거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부정선거를 은폐하려고 하는 경찰과 핵심 정권들 세력들이 벌리고 있는 일종의 공작이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H님의 주장은 시중 여론이 참으로 잘 담겨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히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을 멈추기 바란다. 아니라면 재검표 해서 밝히면 된다. 재검표를 신속히 진행하라. 고작 세 군데의 재검표를 하고 막상 당신들 자신도 감당 못할 증거가 나오니까 선거 무효 소송하는 가세연과 민경욱을 탄압하는 것에서 너무 뻔하지 않는가? 영영 재판 안 하고 뭉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임을 알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의 우측 하단을 보시면 찬성이 무려 205명이고 반대가 2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민심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결코 보수적인 색채의 그런 신문이라 볼 수 있는 국민일보에서조차도 바로 가세연과 민경욱의 체포 가능성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기사에 대해서도 보통 시민들이 이렇게 격노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A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부정선거 들통이 나니까 중국 홍콩식으로 다 때려잡는 거 아닌가. 이제 다음은 우리가 될 것이다. 국민들 들고 일어나야 된다. 또 우측 하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128명이 찬성하고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3명에 불과합니다. 이게 바닥 민심입니다. 바닥 민심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1200여 명의 의견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결국 확산에 불안을 느낀 사람들은 앞으로 더욱더 통제 위주로 나갈 것이고 이 와중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 불쏘시개 같은 사건이 작은 사건이 터져서 불을 붙이게 되면 마치 가을 들녘에 번져나가는 불꽃처럼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자유지만 정의의 반대말인 부정의와 불법이 너무 확연하기 때문에 통제 바리케이드가 무너지는 것은 단순히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통제 바리케이드는 무너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